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폭염이 시작되었어요. 거실로 피신시켜야 할 다육이 어떤 다육이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가동할 때저 실외기 쪽에 있는 다육이 그동안에 저쪽에 몇개 놓았던 다육이 다 반대편으로 다 옮겨 놓았어요. 예, 지금 기온이 지금 32도죠. 32도에 습도가 59%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에어컨을 일찍부터 가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 위쪽에 있는 다육이 다 반대편으로 옮기고, 어떤 다육이를 거실로 오늘 데리고 들어가서 피신시켜야 되는지, 다육이 한번 어떤 다육인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한번 우리 이웃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먼저 오전에 제가 짧은 영상 올려드렸던, 예, 공분 다육이, 소녀 공분에 있는 다육이들, 예, 제가 거실로 피신시킬 준비를 하고 물을 주었죠. 예, 너무 말랐는지라, 예, 금방 위덕이 요렇게 마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물준 다육이는 위덕이 빨리 한몇 시간 후에 말랐다고 해서 안쪽까지 마르지는 않았죠. 예, 반대편에, 아주 실외기 반대편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물준 다육이는, 예,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꼭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이 베란다 기온이 높아지면은 어떤 아이들 위주로 거실로 피신시킬까, 그런 다육이들, 조금 까칠한 다육이들 있죠. 예, 제가 항상 피신시켜주는 초코라인, 예, 요아이랑, 그리고 또 아래쪽에 파피스 로즈, 예, 조아이랑, 그리고 또 이쪽에 하나, 예, 은을, 예, 은을 요세 아이는 꼭 데리고 가야 된답니다.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물준 웅동자금, 예, 웅동자금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공분아이 세 개, 그리고 또 아악무, 예, 아악무 요 아이도 까칠하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여름에 위험했던 아이 몇 번이나 이렇게 살려 놓았죠. 예, 그래서 오늘 데리고 들어갈 아이가 웅동자금 하나, 소녀 공분 세 개, 아악무, 그리고 또 은을, 예, 요렇게 은을, 그리고 또 여기 초코라인, 예, 요 아이 또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아래쪽에 파피스 로즈, 예, 저 아이 데리고 가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최근에 물준 다육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조금 까칠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다육이 몇개 데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부터 제가 하초들은 어떻게 다 하지를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올여름에 처음 이 하초들이 보내는지라, 오늘 아침에 물준 하초들은 여기 임파첸스, 예, 임파첸스 물 주고, 여기 로벨리아 물 주고, 예, 아침에 햇빛이 강했잖아요. 예, 강했는데도 요렇게 풍로초들은 요렇게 꽃을 피고, 하얀 풍로초도 오늘 네 송이나 피었죠. 역시 하초들은 햇빛이 나와야, 예,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물줄 하초는 일찍부터, 오전에 일찍부터 물 주고, 지금 한 3시 그쯤 되어서 제가 에어컨을 가동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리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예, 거실로 피신시켜야 할 다육이 어떤 다육인지 한번 볼게요. 예, 다른 다육이는 여기 있는 다육이 벤바디스, 성령삼두, 예, 요런 아이들은 다 괜찮답니다. 예, 최근에 물 주어도 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 라즈아가, 예, 라즈아가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 낳둘 작정이에요. 예, 물 준지도 오래되었고, 예, 요렇게 또 적응을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시트리나가 조금 긴가민가한데, 요 아이는 오늘 살짝 데리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조금 너무 묵은둥이고, 또물준지또 며칠 안 되었죠. 예, 그래서 시트리나 요 아이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라우이, 예, 라우이 요 아이도 살짝 데리고 들어갈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물 준지가 또 며칠 안 되고, 물 준지 며칠 안 되고 까칠한 다육이를 제가 오늘 데리고 들어갈 작정이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다육이는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고, 요쪽에 위쪽에도 칠복수가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또 요쪽 창가 쪽에 자리에 있어서
그대로 놔둘까 싶네요. 예, 칠복수 요렇게 좀 오늘은 놔두고 또 관찰을 하고 또 조금 안 좋은 듯 하면은 또 내일 에어컨을 틀때또 데리고 들어가든지 오늘은 일단 예,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기 놔둘 작정이랍니다. 예, 창가 쪽이 있어서 조금 괜찮겠죠. 예, 그리고 또 데리고 들어갈 아이가 요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이들은 다뭐 건강하게 잘 있죠. 예, 피부 센스도 괜찮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집시금도 그대로 놔두고, 예, 여기 장미허브도 그냥 놔두고, 아, 매비나금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 요 아이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예, 요렇게 합식을 해준 아이라, 요 아이를 매비나금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약하다 싶은, 예, 고른 다육이 있죠. 예, 그리고 물준 다육이들 중에 조금 까칠하거나, 그리고 또 지금 물준 지 얼마, 이 조금 지났어도, 화분 흙이 많이 바싹하게 안 마른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파랑새는 그러고 나서 아주 짱짱하게 요렇게 되면서 위독도 바짝 말라서 또 그리고 실외기 쪽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죠. 예, 용월 요까지가 조금 실외기에서 가까운지라 요 뒤쪽부터는 웬만하면은 예, 아래쪽에 그냥 있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초코라인 여름만 되면 안 좋은 그런 다육이 종류는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예, 여기 룬데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물준 지 오래되어서 괜찮고, 예, 그렇게 한 7, 8개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요쪽에 아래쪽에도 뭐다 괜찮죠. 예, 다 괜찮고. 그래서 오늘 실외기 쪽에 있는 아이들 다 이쪽으로 조금 바닥에 놓는 게 쫑그래서 아래쪽에 바구니 놓고 요렇게 또 놓고 그리고 또 아이시그린은 예, 물준 지 한참 되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 안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제일 낫죠. 예, 그래서 이 조금 옮겨야 될 다육이는 예, 소녀공분 저 아이들하고 한 8개 정도 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홍포도 한번 볼게요. 홍포도가 조금 봄에 또안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요 자리 창가 앞쪽에서 이 방그늘에서 요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굳이 또 피신시키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요 자리에 그냥 놔두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어컨을 갖다가 실외기가 기온이, 베란다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 교실로 데리고 들어갈 아이 어떤 다육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화초들 오늘 오전에 일찍, 요렇게 물 주고 지금, 거의 다 입장에도 마르고, 예, 괜찮죠. 예, 요렇게. 화초들은 일단 오늘 이 기온이 지금 32도인데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은 한 34도, 35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위에 최대한으로 요렇게 치워두고 요 화초들도 오늘 이 예, 한번 상태를 봐야 되겠죠. 예, 저번에 한번 틀 때는 베란다 기온이 31도 예, 그 정도만 되고 33도, 34도 이렇게 넘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에어컨을 가동하면은 베란다 기온이 이제 최고 기온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지금 일기예보도 일주일간 일기예보가 많이 바뀌었죠. 예, 며칠 전에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구름이 끼인 날도 많고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예, 계속 예, 햇빛만 쨍쨍 예, 기온도 많이 높아지고 구름 끼이는 그런 날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여름 날씨가 일주일 동안 계속 햇빛이 나는 폭염이 시작될 때 지금부터 이제 다육이들이 조심해야 되죠. 예, 최대한으로 지금부터는 까칠한 다육이 높은 기온에
조금 약한 다육이, 고런 다육이는 무조건 베란다 기온이 높아지면은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저녁에 또 시원할 때 창문을 열어놓을 때또 갖다 놓고 오전 햇빛 살짝 박대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거실에만 계속 놔두는 거는 또안 좋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예, 그렇게 피신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폭염 시작되는 에어컨 가동을 지금 계속 할것 같아서 이 피신시켜야 할때 다육이 어떤 다육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